그것을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일 텐데요. 일단 아이들이 사복정 없이 뛰어노니까 좋고, 예, 지금 당장 못하더라도 점차 이렇게 바뀌어 가야 되는 그런 계기가 이런 뭐 행사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가지고, 예, 바뀌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리의 주인이 사람이 되는 곳, 이곳은 행복한 생태 교통 마을 행궁동입니다. 네, 모두가 즐거워 보입니다. 차가 없는 거리라고 했을 때 좀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 반대네요. 특히 길 한가운데 돗자리 펴신 분을 보니까 아, 진짜 이 길의 주인은 사람이구나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평소에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요, 주변 경치를 볼 여유가 없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자전거 택시라든지 자전거 버스를 이용하니까 주변 경치도 좀 둘러보고, 네, 색다른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거 말고도요, 다양하고 또 기발한 탈 수 있는 거리들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유아 씨 어디 계세요? 네, 저 여기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유아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요, 생태교통수원 2013 그 현장인데요. 이곳이 가장 인기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몇 살이에요? 8살이요. 네, 오늘 누구랑 같이 왔어요? 친구들이랑요. 아우, 정말 제 어릴 때를 보는 것 같습니다. 너무 깜찍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새 친구가 가장 친한 친구인가 봐요. 네. 네, 오늘 놀라보니까 어때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나중에 훌륭하게 언니처럼 자라면 돼요. 알았죠? 네, 대답이 씁쓸하네요. 네, 또 이쪽에 보면은요, 굉장히 남자친구들도 있고 여자친구들도 있고 자유롭게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자전거 타보니까 어때요? 엄마, 아빠랑 친구들이랑 같이 와서 신나고 즐거워요. 그렇군요. 신나고 즐거워요. 저도 이 친구들의 환한 미소를 보니까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은데요. 아, 그런데요, 제가 하나 알려드릴 게 있어요. 저쪽에 보시면요, 이리 와보시겠어요? 원래요, 항상 차들이 다니는 차가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는요, 반대편에는요, 버스도 다니고 자동차도 다니지만요, 이쪽 보이세요?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친구들도 보이고요, 연인들도 보이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이는데요, 한가롭게 이렇게 거닐기도 합니다. 제가 잠시 한번 만나서 인터뷰 나눠볼게요. 아, 잠시만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생기셨어요. 감사합니다. 아, 미남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 스타일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네, 굉장히 인상이 좋으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차가 있는 거리가 아닌 차 없는 거리에서 자전거를 타보니까 어떠세요? 너무 자유롭고 이게 삭막했었는데 너무 좋아요. 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또 이 자전거가요, 일반 자전거와는 또 다르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다른가요? 이 자전거요? 네네. 예, 둘이서 탈 수 있어가지고 아주 아주 친목이 도모되고, 네, 아주 더 그래요? 친해지는 계기가 되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세요? 네. 친목 도모를 남녀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남남끼리 커플이 하고 있어요. 네? 네? 아, 네. 저는 짝이 따로 있어서. 네. 그래서 형이랑 같이 타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아유, 부럽습니다. 오늘 하루 즐겁게 즐기시길 바라겠고요. 저 뒤쪽에 보시면은요, 또 우리 어머님 두 분이 열심히 자전거를 타고 올라오고 계시거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말 심취돼 계신 것 같아요. 네, 이곳에 오시면은요, 정말 즐길 거리가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즐기다 보면은 또 배가 고파지기 마련이잖아요. 100년 역사를 갖고 있는 먹거리집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화면으로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맛집이 유독 많이 모여있기로 유명한 수원, 그 중심에는 지동시장이 있다. 100년의 오랜 역사를 지닌 지동시장, 그만큼 오래된 맛집도 많다는데, 지동시장의 대박 맛집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여기 시장 안에 있잖아. 그래서 꼭 와서 그거 먹는다고. 속도 풀리고 시원하고, 네, 힘도 나고. 나무 넘으면 순대, 순대타운. 그게 제일 먼저 생각나지. 순대가 바로 대박 음식이다? 시민들의 제보를 따라 찾아간 수많은 순대집들이 모여있는 지동시장 순대탑. 역시 온통 순대뿐이다. 그런데 왜 수원 순대가 유명한 건가?
집에서 만들었어. 아, 순대 좋죠. 집에서 만들어 진짜로 집에서 만들었고 만들어서 다라에다가 할머니들이 내 갖고 와서 팔았거든요. 먹자로 이제.